이 배치는 쿠드롱이 실수한 배치입니다.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. 키스를 또 빼야 되네. 쿠드롱은 두껍게 쳐서 키스를 뺐는데 쉽지 않네요. 여기에 와야 되니까 여기에 오려면 역시 나는 쿠드롱보다 못 칩니다. 두껍게 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두꺼워지지가 않네요. 오! 내 생각대로 득점이 됐습니다. 이런 공을 칠 때는 2분의 1로 쳤을 때내 공이 어떻게 가는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. 2분의 1로 쳤을 때내 공은 이렇게 갑니다. 그렇다는 것은 14에서 3으로 갔기 때문에 11로 온다. 투팁 2분의 1 치면 될것 같습니다.